막판고.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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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구가 편안한데. 고고고빵. 아, 오체력 손해봤어. 단투 맹독 파멸. 단투 독재 예비. 속도 포션. 속도 위반 사일런트. 단불석 건무. 아니, 보초기 핵임? 아니 뭐 보초기만 나오는 핵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카드 파밍 되고 나오면 모르겠는데 왜 자꾸 첫 엘리트가 보초기지? 아들 빠따줘. 고기 나왔겠다 이거는. 엘리트 다 죽었다. 가끔 내가 죽을 수도 있음. 그래도 이거 엘리트 안 가는 건 좀 도리에요.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정밀 유독가스. 정밀이야 유독가스야. 역시 정밀. 반사 상향 먹었는데 이제 똥중도 들고 갈 만한 카드인가? 피 손실, 압도, 비타 파멸. 도갈인데 비타도 쓸만했겠다. 이건무
일정맨이 건물. 다행이다. 나만 쓰레기 게임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서. 반사신경 똥중. 아 진짜. 아이. 아니 쓰레기 게임 진짜. 하드 환살 폭주 3개 다 좋은데, 3개 다 좋아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네. 하드 하자 그냥. 어차피 도갈이라서 덱 파워가 모자라진 않을 것 같은데. 트리트릿 전략가 전반 다 모았고 이 흐릿함에 시체 폭발까지 있네. 진짜 너무 잘 나왔는데. 근데 제거되기 전까지는 조금 위험한데, 그것도 고기가 봐주겠지. 웬만하면 깬 건 맞는 것 같은데. 몰라. 섬탑에 당연하게 어딨어. 방금은 죽을만해서 죽었나. 거지같은 게임. 고개 하나만 나와도 진짜 덱파워 확 뛸 것 같고. 이미 덱 파워가 엄청 세기도 하고. 아니 이게 왜 우어한테 죽냐고. 우어. 어차피 고기니까 그냥 맞자. 제비? 제비? 제비보다는 고개인 것 같은데 이 덱은. 죽은 건 정배라고. 이 덱은 고개 아닌가? 그래도 일단 제비 넣어놓을까? 아닌데 흐릿함 두 장이나 있으면은 그래도 제비인가? 잘 모르겠음. 제비 넣는다고 뭐 그렇게 되게 문제 생길 것 같진 않아서. 이략가는 필요 없고. 고개 언제 줌?
안 읽어. 아, 제비만 주네. 부적. 아. 휴어 자. 와, 스네코어 해골까지. 요런 애 상태일 때는 아, 근데 지금까지 이상하게 많이 말린 거기는. 물음표를 더 볼까? 아니면 불을 하나 더 볼까? 물음표를 하나 더 보는 게 낫겠지. 강화할 것도 없고 지금. 숯 돌 필요 없지. 아니, 끈질기네. 아이, 이렇게 그 말이 안 나온다. 고개 아파도 이렇게 센 대고개까지 나오네. 아니 왜 이런 시드를 주고 개똥 같은 드로우로 죽음을 경험하게 해? 세상에. 팽이 환영살인마. 환살 이제 와서는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다. 총매가 있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강화할 것도 없는데. 불피됐다. 체력이 복사가 된다고? 아직 덱이 두꺼워서 안정성은 좀 모자란 것 같긴 한데.
팽이? 어림도 없이. 완넘 미션까지 깔끔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대단원 필요 없지. 건무가 40딜인데 대단원 50딜. 손목 건무. 대단원 4뎀 오를 수 있었는데 아깝네.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임마. 야 아이 윙 붙을 수 없어? 이게 뭐야. 아니 아이고 윙 붙여줘. 제거 제발요 선생님. 아이 망캠. 개똥망캠. 쓰레기. 예비는 뭐 돌려보면 나오겠죠. 귀지삐 귀지삐 갓카드긴 한데 들고 가는게 아 불타는 엘리트 왜 저기있냐 진짜. 이런 망겜이네 이거. 전략가 왜 자꾸 나와. 고개 줘 고개. 제비는 지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불타는 엘리트 여긴 내가 막을 테니. 오, 이 고개. 근데 덱이 돌진 않을 거고. 그래도 이 고개의 안정성이 비교 불가지. 펜촉 아깝다. 쌍절곤 환영살인나.
환영 소리마 땡기네. 근데 그냥 총매나 잘 넣는 게. 은근히 약하네. 주판? 은근히 약한데. 3고개 해야 되나? 이 정도면은 3고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비. 예비 나오겠지 하고 안 넣었는데 예비도 안 나오고. 대기 26장인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하나 더 쓰는 게 낫겠네. 일반 몹 잡아서 좀. 이럴 거면은 전략가도 하나 더 할걸. 3국의 2전략가. 네, 안녕하세요. 예비뿔도 나와야 되는데 유령 영상 안 나오나?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안 먹지 않았나? 파워 포션이었다고요? 이럴 수가. 고개 그만 나와. 충분하잖아. 세 장이면은. 전략가도 안 먹었는데. 점수 맞추기. 2000 2900대 아니다 2000 2800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고. 2800 만약에 2800이면 엄청 높은 거긴 한데
사막의 엘리트가 다 옆으로 빠지는 바람에 엘리트가 날 피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의 배팅 중독입니다. 깨끗한 상태차. 승천 20을 400시간째 저도 승천 20은 1000시간 넘어서 가죠. 패치 전에 1000시간을 넘겼기 때문. 적이 없네. 아 이런 아이 죽여버렸어. 더 돌려야 돼. 아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거 피드백도 해야 되는데. 아이씨 아 바빠. 뭐야 왜 2500밖에 안돼. 어차피 미션 시간도 지났는데 뭐. 엘리트를 많이 못 잡아서 그런가. 엘리트 다 퍼펙트하고 올라오지 않았나? 어허. 그러면은 점수 한 3200으로 내게 해볼까? 3200? 3300? 3400? 아씨 30% 그랬다. 2분짜리로 당연히 죽으면 미만입니다. 챔견. 오호. 챔견이 아니라 갓견일 것 같은데. 똥견.
그저 쓰레기. 이거 돌렸다가 반사 신경 나오면 어떡하지? 괜찮아. 이 정도면은. 안전 범위 안에 있어. 다 설치. 팽이라서 설치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고개도 세 장이나 있는데. 아니야, 됐어. 필요 없어. 창방 퍼펙트 한 것도 점수에는 큰 도움 되겠죠. 아, 연고 들어간 거 진짜 아예 부주의했네. 아씨. 단도도 들어왔어. 안 돼, 퍼펙트. 어차피 완담하지 않았네. 그냥 레디할까? 아이고, 우리 사일런트 약한 거다. 어디 가서 심장한테 맞고 다니네. 점수는 3400점이 넘을까요? 넘지 않을까요? 37대 63.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유령은 자유예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어? 하! 6점 차. 수고 램지. 개 아깝네, 이거. 63%의 승리. 고개 하나 더 먹었으면 3,400이네. 아, 이거 계속 하다 보면은 누구 계산하는 거 아니야? 누구 포인트 먹으려고 다 계산하는 거 아니야, 혹시? 위험한 도박이야.